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루아이스 관절염 치료 중에 나타나는 명염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이 명염 반응에 대한 내용은요, 저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명염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저에게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용 한약을 복용하면서 식이요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명염 반응, 호전될 때의 반응들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봐주시고요. 언제든지 명염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명염 반응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수 있는 명염 반응을 사실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를 그래도 가장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첫 번째 명염 반응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입니다. 피부에 어떤 가려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부풀어 오르거나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피부가 가렵거나 벌겋게 부풀어오르고 발진처럼 두드러기처럼 막 피부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형태로 피부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 점막으로 나타나는 몸의 호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피부 쪽으로 뭔가가 이렇게 발현되는, 배출되는 과정처럼 보여요. 아토피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술 점막 쪽으로 나타나면서 구내염이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 안에 막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마치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은 몸이 좋아지게 된다. 이것을 한의학적 치료 후 명염 반응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피부경화증, 섬유골동 증후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 저에게 치료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명염 반응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이 피부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관절통, 근육통, 척추, 골반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 부위를 적었는데 아픈 부위가 더 아파져요. 내가 아팠던 부위가 한의학적 치료를 들어가고 식이요법을 하니까 아픈 부위가 더 아파지는데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아파지면서 관절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손가락 이 중간 마디가 아프고 부었었는데 한의학 치료 시작하고 식이요법 하니까 오히려 더 부풀어 오른다. 원래 아픈 부위는 더 아파지고 아프지 않던 부위까지도 새롭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통증이 있는 그 관절 부위가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더 부풀고 아파졌다가 그게 가라앉으면서 좋아지는 호전 명염 반응입니다. 관절이 아픈 분들은 2번에 명염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일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통증이. 만약에 섬유근육통이 있는 분이 한의학적 치료를 저와 함께 하면서 식이요법을 했다. 근육통이 엄청나게 올라온다. 몸속 깊이 느껴졌던 근육통이 확 올라온 거죠. 루아이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막 아팠던 분인데 아팠던 손가락이 더 붓고 아파진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명현 호전 반응이다. 아파하고 아프고 부어지면서 아파지고 부어지면서 심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라앉으면서 관절이 회복된다. 한의학적 치료 후 좋아지는 명현 반응 중에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리 쪽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두통이 나타나거나 머리가 쩌릿쩌릿하거나 또는 어지럽다고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잠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한약 복용하면서 식이요법 하니까 갑자기 잠이 너무 쏟아진 경우가 있어요. 잠이 너무 쏟아진 경우는 잠을 많이 주무시면은 그 다음에 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두통이 나타났다가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두통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좋아지고요. 어지럼증이 나타났다가 어지럼증이 극심해서 막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어지러운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라앉으면서 몸이 좋아지는 머리 쪽 순환이 되는 증상. 그 다음에
장내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설사가 나거나 묽은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 상태 변화가 오면서 호전, 명현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오늘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단백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방광 신장 비뇨기계 계통에, 신장 방광 비뇨기계 계통에 어떤 조직의 변화들이 올 때, 호전되는 증상 변화가 올때 나타나는 것이 소변 거품 증가 또는 단백뇨 수치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단백뇨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이 보실 때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단백뇨는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를 하면서 몸이 회복됩니다. 이 반응은요, 신장 방광 계통이 안 좋았던 분들이 나타나는 명현 반응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증가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명현 반응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가라앉으면서 몸이 좋아진다. 소변 거품이 증가하고 단백뇨가 증가하는 분들은 몸 상태가 꽤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소변 거품 증가, 단백뇨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백뇨 수치가 증가하거나 소변 거품이 증가하는 명현 반응이 나오신 분들은 몸이 내가 좀안 좋은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백뇨 수치가 증가했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 쪽 폐흉막 늑막 쪽에서 순환이 되는 증상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늑골 갈비뼈 쪽이 아프거나, 간혹 감기 증상처럼 한번 앓고 난 이후에 건강한 면역 상태로 회복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7번은 자주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고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면역 상태가 좋아지는 호전 반응이고요.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서 중간에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명현 반응이다. 몸이 안 좋은 분일수록 명현 반응은 심하게 나오고, 몸이 그래도 가벼운 분들은 명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명현 반응이 너무 세게 나타나고 좀 오래 지속된다,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이 깊다. 명현 반응이 있을수록 내 병이 깊다.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피로 나타나고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확 드러난다.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노출된다.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 겉으로 드러난 것이 소실되면서 호전되는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 가라앉게 되면 발병 이전에 건강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명현 반응의 원리입니다. 저에게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명현 반응에 대한 강의, 지난번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약간 추가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에 또, 내용을 또 추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